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변수 하나를 가지고서 그 값들을 접근하고 읽어들이고 변경하고 추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를 여러 개를 저장을 한다거나 뭐 문자를 여러 개를 전달을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리스트고요. 리스트는 1차원 리스트도 있지만 2차원, 3차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예, 그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인덱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 엘리먼트 먼저 하죠.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값들을 리스트의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엘리먼트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번호를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덱스가 매겨지는 방식은요, 그 원소가 저장되어지는 공간의 시작 위치에 인덱스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0번, 여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들을 접근하는 방법, 원소들을 읽어들이고 사용하는 방법을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숫자를 하나를 사용하면 해당하는 인덱스로 가서 그 인덱스의 한 칸, 시작하는 인덱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을 읽어들이는 방법을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0번이다라고 하면 인덱스 0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고요. 인덱스 4번이라고 하면 인덱스 4번을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 0번은 10, 인덱스 4번은 80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썬의 리스트에서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수 인덱스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매겨지는 인덱스가 음수 인덱스입니다. 자, 음수 인덱스의 번호를 잘 보시면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읽어드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인덱스 4번에 있는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랑 똑같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양수 인덱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주의하실 거는 인덱스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5번이라고 하면 5번은 그 리스트에서 제일 마지막 경계에 있는 곳에 있는 인덱스가 5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면 읽어드릴 원소가 없어요. 그쵸? 이럴 때 발생되는 생겨나는 에러가 인덱스 에러예요. 레인지를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에러를 발생시키죠. 이해되셨죠?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인덱스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이너스 5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원소를 하나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그래서 요 리스트에서는요, 리스트, 엘리먼트, 그리고 인덱스, 요 그림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음수 인덱스에서 여기를 0번이라고 붙이진 않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를 0번이라고 하지 않아요. 0번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마이너스 1, 2, 3, 4, 5는 있지만 여기 0번을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여기서 여기를 0번이라고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돼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여기에만 있어요.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네, 슬라이싱이라고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목차를 만들었고요. 텍스트 셀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트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인덱스부터 끝나는 인덱스까지를 써주시면 돼요. 콜론을 써주시고요. 콜론을 써주시고 콜론을 써주시고 시작하는 인덱스, 그 다음에 끝나는 인덱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요. 인덱스의 범위가 스타트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엔드보다는 작은 범위의 인덱스 위치에 원소들을, 요소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인덱스는 포함이에요. 끝나는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레인지 함수 사용하는 방법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가 생략되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부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AND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AND가 생략되면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인덱싱을 하게 되면 원소를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덱싱을 하게 되면 원소를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건데 슬라이싱의 결과는 새로운 리스트가 됩니다.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슬라이싱 잘려진 그 리스트의 부분 집합, 새로운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리스트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리스트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리스트. 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른다라는 뜻이죠. 자른다. 뭐 요리할 때 칼질할 때 이렇게 뭔가를 잘라보신 분 계시죠? 그런 거 슬라이싱이라고 해요. 마치 뭐 치즈 조각을 이렇게 자른다거나, 그죠? 뭐 아니면은 뭐 김치를 자른다거나. 치즈라고 할게요. 자, 치즈 덩어리가 있어요. 치즈 덩어리가 있는데 그 치즈 덩어리를 칼로 잘랐어요. 잘라내면 조각이 생기죠. 그 조각은 역시나 치즈예요. 그렇죠. 슬라이싱의 결과는 리스트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이해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결과를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몇 개의 원소가 선택이 될 것 같으세요? 1번부터 4번보다 작은 범위까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예요? 1, 2, 3. 몇 개일까요? 3개의 원소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인덱스가 1번보다는 크거나 같고 인덱스가 1번보다는 크거나 같고 4번보다 작은 범위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인 거예요. 리스트. 출력해 볼까요? 20, 100, 90 이렇게 나왔죠. 20, 100, 9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제가 이걸 그림을 남겨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림을 남겨둔 이유가, 자, 여기 시작하는 인덱스. 1번이죠. 자, 1번 어디 있어요? 1번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잘랐죠? 자, 어디까지 잘라요? 4번까지 잘라요. 4번 인덱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4번까지 잘라요. 그럼 몇 개 남아요? 하나, 둘, 세 개 남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4번, 여기는 포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인덱스의 위치를 설명을 드릴 때, 인덱스는 그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한 칸의 어디를 얘기한다? 시작 위치를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슬라이싱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쉬워요. 슬라이싱이란 1번부터 4번까지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낸 그 조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조각을. 이 조각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numbers에서 자, 이번에는 3번까지만 잘라 볼게요. 자,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면 어떻게? 10, 20, 10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시작하는 인덱스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인덱스가 생략되어 있죠. 그럼 어디서부터? 0번부터예요. 0번부터. 여기까지 3번까지.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칼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칼을 여러분들 손에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고 시작하는 거는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를 자르겠다? 3번. 여기 3번까지를 자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르고 앞에 있는 거를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끝에가 3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세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자, AND를 생략하는 경우를 볼까요? AND를 생략하는 경우는요. 반대로 3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3번을 포함이에요. 3번부터 마지막까지. 90하고 80이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다시 칼을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칼을 가지고 3번 위치에서 잘랐어요. 어디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인덱싱을 사용할 때 시작하는 거하고 끝나는 거하고 다 생략할 수도 있어요. 콜론만 남겨두고 시작하는 인덱스, 그 다음에 끝나는 인덱스. 전부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복사예요. 전체 원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리스트. 리스트 하나를 복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복사해서 저장을 안한 것뿐이고요. 네, 저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네, 슬라이싱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음수 인덱스를 하실 때에는, 요건 다시 코드 셀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수 인덱스와 슬라이싱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끝에서 두개 선택. 이런 기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런 거 했었죠. 헤드, 테일. 기억나시죠? 앞에서 다섯 개, 뒤에서 다섯 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리스트에서 그 기능을 헤드는 이런 기능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세 개. 이렇게. 끝에서 세 개라고 하면. 끝에서 세 개라고 할까요? 네. 헤드 기능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헤드와 비슷한 기능은 앞에서 세 개라고만 하면 되니까 시작하는 인덱스를 생략하고 끝나는 인덱스 3번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뒤에서 세 개,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음수 인덱스를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러면 끝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 3번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3번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르겠다. 끝까지 자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끝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잘라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양수 인덱스는 헤드 기능 이용할 때, 처음 앞에서부터 몇 개까지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때, 양수 인덱스를 사용해 주시면 편리하고요. 뒤에서부터 몇 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실 때에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편해요. 뒤에서 세 개면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 뒤에서 두 개면 마이너스 2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 보니까 이해 금방 되시죠? 인덱스가 있는 위치를 0, 1, 2, 3, 4, 마이너스 5, 4, 3, 2, 1, 이 위치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슬라이싱이 이해가 되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슬라이싱의 결과는 새로운 리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여기에 제가 왜 강조를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린트를 할게요. numbers를 프린트를 할 건데요. 자, 여기 20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인덱스 1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numbers. 네. 죄송합니다. numbers.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 위치에 있는 원소는 2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그런데 numbers에서 1번부터 2번까지라고 할게요. 이거는 뭐예요? 인덱스가 1번보다는 크거나 같고 2번보다는 작은 범위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뭐예요? 리스트예요. 리스트. 숫자 한 개를 갖고 있는 리스트인 거예요. 결과가 다르죠. 얘는 숫자 한 개만 출력을 했죠. 얘는 20이라고 하는 숫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대괄호로 묶여 있죠, 지금. 리스트인 거예요, 리스트. 이게 슬라이싱의 결과는 리스트다라고 한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서 인덱스 1번부터 인덱스 2번까지를 잘랐어요. 겉보기에는 숫자 하나만 있는 것 같죠? 아까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치즈 덩어리가 있는데 칼을 들고 치즈 덩어리를 잘랐어요. 그 조각은 조각 역시 치즈 덩어리잖아요. 그쵸? 리스트를 슬라이싱하면 슬라이싱한 결과는 리스트인 거예요. 원소가 한 개가 있든 원소가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슬라이싱의 결과는 리스트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숫자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목 나머지 거듭제곱 다 계산할 수 있죠. 리스트는 어떨까요? 리스트는 그게 안 돼요.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하기를 한다? 리스트와 리스트를 나누기를 한다? 그런 연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숫자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나머지, 목 등등등을 계산할 수 있지만 대괄호가 있는 거는 이건 리스트란 말이에요. 네, 대괄호가 있으면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소가 하나가 있든 원소가 한 개도 없든 원소가 뭐 10개, 100개가 있든 그거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들의 집합인 거죠. 그럼 거기에서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연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덱싱을 해서 원소를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 개개의 원소가 되는 거고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두 개가 마치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원소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해보면 대괄호가 없는 거는 숫자 하나. 대괄호가 있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되셨습니까? 네. 자, 목차 여기서는 서브 목차로 만들게요. 우리가 문자열을 다뤘었잖아요. 그죠? 문자열은 문자들의 리스트예요. 문자 하나하나 하나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문자열이란 문자들의 리스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문자열은 무엇을 할 수가 있다? 문자열은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할 수가 있고 인덱싱을 한다는 얘기는 인덱스를 가지고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글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자열을 자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문자열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문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인덱스의 범위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그 중간에 있는 부분 집합 서브 문자열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메시지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어 볼까요? 헬로우 파이썬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몇 글자 들어있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공백도 포함이에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인덱스를 가지고 그냥 프린트하면 Hello Python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죠? 메시지. 인덱스 0번.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인덱싱이에요. 인덱싱. 인덱스를 가지고서 글자 하나 읽어드리는 거. 첫 번째 원소. H죠. H. 마지막 원소. 메시지라고 하는데 문자열에서 아까 14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14개.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13번. 이것도 인덱싱. 가장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느낌표. 그죠? 느낌표. 이거는 앞에서부터 숫자를 세야죠. 0, 1, 2, 3, 4 이렇게 세야죠. 너무 어렵잖아요. 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음수 인덱스. 제일 끝에 있는 한 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 있는 헬로우까지만 잘라볼게요. 헬로우 몇 글자예요? 다섯 글자죠. 앞에서 다섯 개. 메시지 앞에서 다섯 개. 이게 뭐냐면 슬라이싱이에요. 헬로우가 잘렸죠. 이해되십니까? 네. 슬라이싱의 결과는 무엇이 된다? 새로운 문자열이 된다. 그래서 문자열은 리스트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자열은 리스트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문자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인덱싱도 가능하고 인덱스들의 범위, 레인지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일부를 추출하는 그런 슬라이싱 기능도 가능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목차를 넣고요. 리스트의 산술 연산. 아까 제가 리스트는 산술 연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그림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에서 가능했었던 산술 연산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들 중에서 가능했던 산술 연산이 몇 개가 있었죠? 플러스하고 곱하기만이에요. 맞아요. 플러스는 플러스의 양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자열과 문자열. 그랬었죠. 문자열 두 개를 concatenate, 이어 붙여주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곱하기는 곱하기 양쪽에 어떤 타입의 데이터들이 와야 되죠? 하나는 문자열, 하나는 정수. 맞아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숫자 정수계만큼 복제를 해서 더 늘려주는 게 곱하기 연산이었죠. 그게 문자열에서 가능했었던 산술 연산이란 말이에요. 문자열이 문자들의 리스트라면 리스트의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였었다면 리스트에서도 가능한 산술 연산은 더하기랑 곱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더하기랑 곱하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문자열도 더하기랑 곱하기가 가능했었던 거고 리스트가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도 인덱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제로 뭐라고 달았냐면 문자열은 문자들의 리스트다 이렇게 부제를 달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리스트의 산술 연산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의 산술 연산 더하기하고 곱하기.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 하고요.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더하기 하이 선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중간에 공백도 없이 그냥 두 개의 문자열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concatenate. 그 다음에 문자열이 있어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어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곱하기 3. 주석을 먼저 할까요? 곱하기는 replicate. 복제. 몇 번 복제한다? 세 번 복제한다. hello, hello, hello.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자열을 몇 번 만들어준다? 세 번 만들어준다. 자, 여기서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정수가 먼저 나와도 되고요. 문자열이 먼저 나와도 됩니다. 곱하기는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네.
마찬가지 그럼 마찬가지로 리스트의 산술 연산도 뭐만 가능하겠다? 리스트의 산술 연산도 더하기와 곱하기가 가능하겠다. 문자열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자, 이런 리스트를 생각해 볼게요.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와 뭐 10, 20, 30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더하기를 하겠다. 뭐가 될까요? 두 개의 리스트가 어떻게 됐죠? 하나의 리스트가 됐어요. 하나의 리스트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1, 2, 3, 10, 20, 30. 요렇게 붙었어요. 그죠? 이거를 concatenate라고 얘기합니다. 이어 붙여주기. 되셨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1, 2, 3 곱하기 3이라고 해볼까요? 곱하기 연산은 뭐다? replicate 복제하기 1, 2, 3 1, 2, 3이 몇 번 들어가요? 1, 2, 3 1, 2, 3 1, 2, 3 원소 3개짜리가 뭐가 돼버린다? 원소 3개짜리가 원소 9개짜리가 된다. 다른 연산들은 불가능합니다. 더하기와 곱하기 이외에 뭐 빼기, 나누기, 나눈 나머지, 뭐 거듭제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가능합니다. 딱 두 가지만 가능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좀 빠른가요? 천천히 할까요? 아니면 요 정도 속도면 괜찮으세요? 네. 자, 산술 연산까지 다뤘고요. 리스트, 목차를 보면서 볼까요? 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리스트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했고, 인덱싱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리스트에서 산술 연산은 더하기 그리고 곱하기 두 가지가 가능하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하기는 문자열에서 더하기를 하는 것처럼 두 개의 리스트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곱하기는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숫자만큼 복제를 해주는 기능이 곱하기입니다.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에는 더하기의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P 연산자가 둘 다 리스트여야 하고요.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에는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P 연산자 중에서 하나는 리스트, 다른 하나는 정수여야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정수가 왼쪽에 나와도 되고 리스트가 왼쪽에 나와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는 리스트, 하나는 정수. 둘 다 리스트인 거는 곱하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예요. 네,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요. 네, 자, 섹션 하나를 더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메서드라고 할게요. 메서드는 제가 나중에 클래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거고, 클래스를 설명을 드릴 때 메서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함수라고만 생각하세요.
메서드랑 함수는 같은 개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요. 살짝 다르기는 해요. 메서드와 함수는 다른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메서드라고 하면 함수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능. 자, 리스트가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리스트에서 원소를 삭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기능일 거예요. 기존의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리스트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원소를 삭제를 하거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서드. 자, 메서드 중에서 첫 번째는 서브섹션으로 만들게요. 새로운 원소라고 하셔도 되고, 엘리먼트라고 할까요? 엘리먼트. 원소라고 하기도 하고 요소라고 하기도 하니까 엘리먼트 추가. 엘리먼트를 추가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뭐 꼭 두 가지는 아니고요. 두 가지는 아니고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뒤쪽에다가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 중간에 원하는 위치에 추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이거는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는 추가할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는요, 앞에 리스트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함수랑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를 잠깐 좀 볼게요.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보시면 앞에 print를 사용할 때 앞에 뭐 abc점 하고서 이렇게 점을 쓰는 게 없었어요. 그죠? 그냥 바로 함수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print라고 함수 이름만 쓰고서 argument를 전달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함수들은 함수 이름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리스트의 이름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리스트의 이름을 쓴 다음에 점을 써주고요. 점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원소, 여기 전달해준 값, 이 전달해준 값을 추가해주는 게 append예요. append. append. 우리 numbers가 있었죠? numbers를 먼저 프린트를 해볼게요. numbers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10, 20, 100, 90, 80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 이름을 먼저 써주세요. 써준 다음에 점을 써보세요. 점. 점을 쓰면 조금만 기다리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numbers는 append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clear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copy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count, extent, index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에요. 이 기능을 우리는 method라고 부르는 거예요. method.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 값을 넣으란 얘기예요. 무엇을 추가할 것이냐? 0점이라고 넣어볼까요? 0점.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원소를 추가한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numbers라고 해야 되겠죠? numbers.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두 번, 얘가 append가 두 번 돼버려서 0이 두 번 들어갔는데요. 아까 프린트할 때 에러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근데 append는 됐는데 프린트할 때 에러가 나서 이 0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어펜드 되기 전에는 이렇게, 어펜드 된 후에는 뒤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런타임 모드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추가하기 전에는 80, 0을 추가하고 나면 뒤에 0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게 어펜드. 자, 메서드라고 하는 개념 이해되시죠?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40분까지 쉬었다가 어펜드와 좀 다른 방식의 방법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